오늘 오랜만에 자라보다 들어가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간전 안 들고 전복차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전복차 들었습니다. 그리고 민서반 들어주고요. 최후의 일격 아니면은 최후의 일격 이거 막자. 이거 막고 궁극의 사냥꾼 막아줄까? 근데 얘 의외로 궁극의 사냥꾼을 드는 것보다 궁은 빨리 돌거든? 그럼 내가 약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맞다이가 강해야 되잖아. 근데 맞다이가 강하려면은 맞다이가 가장 센 게 뭐냐면 비스킷 페달이랑 시간의 공을 내들어가지고 딸피가 됐을 때 한 방 확 강해지는 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최후의 정을 들어주 입니다. 이렇게 들면은 효율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개소리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듭시다. 좋아, 이렇게 들고 건드리겠습니다. 그 점화 들어야겠다.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됐어. 완벽해. 해보자. 상대가 누구죠? 와우, 야수오랑 맞짱 뜨자. 아, 그러면은 남자답게 그냥 확확확 싸울 수 있겠네. 1레벨 못 찍어주지? QW 2 중에 2를 찍어줄까? Q를 찍어줄까? 근데 또 이, 내가 지금 정복자 들어가지고 의외로 맞다이 뜨면은 잘 버틸 수도 있어요. 뭐야? 준비했니? 준비했네. 얍! 내가 도와줬어. 잘했지? 왜 나 어시 안 주냐? 내가 쓰레쉬 죽이는데 1조 했는데? 뭐야 이거? 오케이 봐. 어시 개꿀. 싸워야지. 싸워야지. 아니 싸우면 안 되지. 이거 누가 싸우자고 했냐. 이 빡대가리 촉! 개꿀. 네. 쟤도 미신이야? 미신 안 오나? 오네. 안녕. 왔다. 노우. 아유 아깝다. 원래 사람은 들어갈 때 급발진이에요. 알았어요? 각 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. 느낌 오면은 싹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삐용. 킬각만 잘 봐. 난 진짜 킬각만 잘 봐가지고 문제인 것 같아. 아 근데 이거 감전이었으면 진짜 깔끔하게 잡았을 텐데 살짝 아쉽네. 아닌가? 근데 차라리 정복자가 있으니까 이거 근데 나 비벼볼만 하다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워요. 조금. 근데 이론상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아. 네. 뭐야 안 터졌네? 자식 이거나 먹어라. 아야! 이거 좀 에반데. 미신 왜 3킬이냐 저거? 뭐 하세요? 전멸 없지? 하나, 둘, 와, 와! 저걸 처먹네 개새끼! 진짜 화났다. 진짜, 진짜 화났다. 내가 다 막아줬는데 꼭 그걸 먹었어야 됐냐? 아 욕해도 죄송한데요. 아 진짜 아 이거 화내면 아저 아니 나도 저런 적 많으니까 내가 이거 화내면은 내가 어이없는 거긴 한데 순간은 어쩔 수 없어. 이거 순간은 그게 없어. 하나 둘 나이스. 완벽했어 너. 야, 이건 진짜 잘했다 너. 이거 채굴 가능? 채굴 가능? 채굴 가능? 채굴 가능! 아야 띵. 튀자. 진짜 집 가자. 아 제발 이거 첫 번째 부시만 확인해. 아이씨 부를 저거. 아 첫 번째 부시만 확인했잖아! 아이 야 그냥 집 갈걸! 아이 진짜 그럼 다음에 할만한데? 그냥 이거 EQ 잘 들어가면 킬이거든요? 보세요. 돼요? 살려줘야 돼, 살려줘야 돼. 저 왜 안 죽어? 아 저 왜 안 죽어? 잠깐만! 저 왜 안 죽어! 아니 왜 안 죽어? 아니 말이 안 되잖아! 저만 내가 박았는데? 아 방어! 아 진짜 너 전멸 인정한다. 인정받을 수 없었구나 넌. 아니 전멸 뺐으니까 괜찮긴 한데 와 전화 어이없네. 잠깐만 궁 한번 맞아주자. 그냥 너가 한번 깝쳐봐. 그냥 그 맞춰주는 거야. 잘 죽었어. 아 내가 약하다 좀. 야 저만 뺀대 그래도.
그래도 너 덕분에 난 최고를 할 수 있게 됐어. 빨리 달려가서 싸우자. 아 레벨 차이 나네. 이게 잠깐만 EQ평 히드라 궁 하면은 전국차 발동이네. 야 나이스. 이런거 궁은 여러분들 궁은 그냥 빨리 써주는게 나아요. 이런 상황에는 제 점에 빠진거 봤잖아요. 이런거는 킬각 본게 맞죠. 난 키워서 먹어. 맞아 야 이거 아유 맛있겠다. 오케이 튀자. 튀어 미쳤나 이거. 또 바로 달려간다. 아 존나 아깝네. 가자. 됐어. 죽여. 나이스. 뭐야 너가 먹었네. 그래도 괜찮아. 오 세네 그래도. 저 친구 세구만. 야 3,4,5. 야 잘하는. 뭐야 루벤 왜 이렇게 세. 뭐하니 야. 야소 내 밥이야! 야소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? 죽여도 내가 죽인다. 이것이 사나이의 우정. 안녕. 맛있구요. 달콤해라. 이게 사실 야소만 아니면은 훨씬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. 빨리 야소랑 야소 가둬버리고 싶다. 야소 가둬서 1대1 계속 두고 싶다. 사실 근접 챔피언으로 야소를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일입니다. 그 친구 있을 것 같은데. 안녕. 잘 가. 명예로운 일이야. 빨리 한타 하고 싶다. 아 한타가 아니라 어? 아 뒤질래? 아 뒤질래? 내가 지금 어? 맘마이버야 너 뭐야? 궁 뭐야? 어씨 먹으려고 허찌거리라고 있네 이거. 가야겠다. 이거 서렌 칠 것 같다. 아 서렌 칠 것 같다. 예상합니다. 2분 30초 안에 서렌 쳐요. 으악! 죽여버려. 아 나이스. 아 정복자 승률 높더니 정복자 그렇게 발동하기가 완전 쉽진 않네. 이 스킬이 딱 하나만 더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쉽구만. 모자를 한번 해가지고 게임 비벼주고요. 쇼진 가볼까? 쇼진 나오면은 EQ 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? 사실 쇼진을 갈 거였으면은 나는 요무나 드락사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? 뭐 이미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. 난 쇼진을 갈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. 어? 또 한번 뇌절? 띠용? 난 저쪽 가야겠다. 어 아쉬워라. 탈 좀 내버려두래. 아니 씨발 저렇게 어? 적진 파헤치고 있는 녀석을 내비두면 어떡해. 나무심이 없는 녀석이구만. 왜 저거 똥꼬시였냐 이거? 야 멋있었죠? 예상했습니다 그림자까지. 이제 나올라나? 나왔네. 나랑 1대1만 하실? 야 탑 오지 마봐. 이게 탑 안 옴. 탑 오지 마봐. 급해. 뭐야 아씨 먹어 씨. 아니 뭐야 포기했어 이 녀석. 의욕을 상실한 녀석은 죽을 가치도 없다. 캬 멋있다. 아 나 왜 이렇게 멋있지? 명치 때리고 싶다고? 넌 나의 명치를 찾기도 전에 숨을 쉴 수 없을. 야 근데 이제 쇼진 나와가지고 그냥 궁 꼬라박 가면 되겠는데? 어 나 갈게 안녕. 뭐야
뭐야. 아 미쳐버리겠네.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. 아 무한 EQ, 무한 시치기, 무한 딜링, 무한 킬.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. 미쳐버리겠어. 재밌다. 쇼진 완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? 왜냐면 EQ 궁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? 재밌네. 딜량 보자. 아이고. 졸라 못하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